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25절, 26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그런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두 구절은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혹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질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런가 하면 26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믿는다 할 때에 이 히브리 단어가 25절에 좀 전에 읽었던 의지하다라는 표현과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신뢰하다, 의지하다,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두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가? 결국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좀큰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 뭐랄까요? 함께 있으면 참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아주 편하다는 인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은 욕심이 많은 자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요.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싸움과 갈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욕심이 많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영혼이 넓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넓은 자. 좀 의아하죠.
언뜻 들으면 영혼이 넓다, 뭐 마음이 넓다처럼 아주 좋은 의미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넓다는 것은요,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깊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영혼이 넓어서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심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영혼이 넓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한계보다 더 탐욕을 부리고 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스스로의 능력에 지나치게 과신해서 과대평가하는 태도.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훨씬 더 좋은 대접, 더 마땅한 형편,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과신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영혼이 넓은 자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는 곳마다 교만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영혼이 넓다는 것은요, 26절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의지한다. 자신의 영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어떤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21세기에 이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우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자신의 이 감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감각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복이, 내 마음의 행복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행위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여러분, 현대의 철학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자 현대의 예술이나 문화와 사상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삶의 가장 큰 줄기죠. 결국 믿을 건 자기 마음밖에 없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요.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경멸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표현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행복을 믿는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가장 미련한 자라고 못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창세기 13장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문득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 같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호되게 험한 일을 겪고 나서 이들은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엄청난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나 가축과 소유가 많이 불어나는지요. 도무지 동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적당하게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바로 이때 성경의 기자는 롯의 선택을 가리켜서 예리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신의 감각을 믿고 자신의 감을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의 행복이 원하는 대로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방금 실패해서 돌아온 그 애굽 땅과 너무나 닮아 있는
이미 지금 많은 재산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넓은 영혼으로 지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어디로 가면 자신이 더 안정적인 부를 쌓을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곳이 얼마나 큰 죄악의 땅인지,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불의한 땅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넓은 영혼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선택을 믿고 의지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너무나 적합한 예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롯이 그렇게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고 본인이 주인이 되어 찾아봤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짧은 한순간의 선택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어쩌면 인생의 갈림길에 들어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에게 일상의 하루일 수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은요,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고 나에게 익숙한 그런 상황과 환경일수록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자질이 곧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능력, 의지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연수와 연륜이 쌓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설교를 올해로 횟수로 이제 13년째 벌써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매해 해가 바뀌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전도사 시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밤새 기도하며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그 의지하는 능력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잘 발휘되고 있는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의지하는 능력, 주님 이것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함이 곧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든 순간, 삶의 작은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온갖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지체를 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바울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 은혜로운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울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